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힘 있는 스킬을 타려고 노력해요, 항상. 그래서 조금 뭐, 이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턴을 좀 일찍 시작해서 강한 힘으로 스킬을 많이 휘어트리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공격적인, 예, 공격적인 스로프를 한번 내려가면은 2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항상 런을 합니다. 예, 연습을 할 때는. 제가 올해 이제 41살이 되었고, 조금 평가하라기 보다는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니까 어느덧 20대에서 40대는 넘어왔는데, 40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성적이 물론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파도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은 예전보다는 뭐 몸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순발력이 떨어지고 이 근력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스킬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장비가 또 잘 맞으니까요. 엘란 데몬스터링. 예, 엘란 스키가 너무 잘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나이대들이 고루 분포돼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또 인원들이 선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제가 좀 중재해야 되지 않나. 너무 열심히 타고 안전이 좋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야죠, 제가. 예. 스탠다드 쇼턴의 응용 등대의 1단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스키의 스탠스 형태는 스노우플라워 스탠스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폴을 이렇게 가로로 잡고요. 그 다음에 배꼽보다 조금 더 위에 3cm에서 5cm가량 위에 설정한 다음에 항상 스키보다 계곡 쪽을 바라보는 상체에 대한 고정의 응용 동작을 실시하겠습니다. 천천히 피보팅을 진행하면서 나의 폴은 계곡 쪽으로 계속 폴라인 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보팅을 계속 진행하고요. 최대 경사선부터 피보팅을 진행하게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스키가 진행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상체는 무조건 폴라인 방향으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스노우플라워 스탠스에서 발전 단계로 진행을 활주를 하면서 스탠스를 패러렐 스탠스로 변형을 하면서 상체 고정은 동일한 폴을 가운데 이렇게 잡는 응용 동작을 진행하면서 응용 동작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노우 플라워 자세로 동일한 피보팅을 사용하면서 상체를 고정하는 겁니다. 천천히 진행을 하고요. 이제는 패러렐 스탠스로 진행을 합니다. 피보팅의 동작은 동일합니다. 대신 상체의 고정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듬감 있게 진행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엘란 최은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탠다드 쇼턴입니다. 스탠다드 쇼턴은 상체를 폴라인으로 고정한 후 적극적인 피보팅 사용으로 경사면에서 스피드를 컨트롤하는 기술입니다. 스탠다드 쇼턴을 하실 때 주의사항은 상체가 좌우로 돌아가지 않게 반드시 고정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피보팅으로 스피드를 컨트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피드를 컨트롤할 때에는 먼저 첫 번째 폴라인에서부터 피보팅을 하는 완경사에서 먼저 연습을 하신 후에 익숙해지시면 경사면 위에서부터 피보팅으로 스피드를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노우 플라워 턴에서 패러렐 턴으로 발전하며 피보팅 시점을 턴 전반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턴 전반부에 피보팅을 할 때 동시에 프레스를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턴 전반부에 피보팅을 할 때에는 한 번에 많은 양으로 스킬을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턴 초반부터 후반부까지 부드럽게 피보팅을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경사에서 숏턴의 리듬으로 턴 전반에 피보팅을 하는 동작이 익숙해졌다면 경사면을 점점 올려가며 연습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스키의 진행 방향을 한 번에 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회전시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 지금까지 스탠다드 쇼터를 설명드린 김준호, 최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엘란 스키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이 들어서까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탈 수 있게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꼭 선수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자로서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좀 잘 맞는 편안한 스키 같아요. 그래서 스키도 굉장히 묵직하지만 탑이 되게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저한테 좀 다루기 편한 스키 같고, 그래서 팀도 편하고 스키도 편한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즐거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김준호 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되게 웃게 만들고 하는 분위기. 저 스키를 타더라도 꼭 스키 기술 잘 타고 못 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스키를 탐으로써 저랑 같이 스키를 탔을 때 다른 분들이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일단은 스키를 그동안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동안 오래 타왔기 때문에 특별히 뭐 철학 같은 그런 개념은 좀 없지만 일단 다치지 말고 부상 없이 좀 롱런하는 그림이 그냥 저의 가치관이자 철학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스키를 타면서는 큰 부상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부상 없이 좀 안정적인 선수 생활이 제 철학이자 가치관입니다. 아,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사실 뭐 제 스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슬로프든 어떠한 설질이든 그런 곳에서 이제 미스 없이 항상 일관된 모습,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스키는 일단 뭐 그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특별히 뭐 엄청난 파워풀한 뭐 기술, 뭐 새로운 기술을 뭐 습득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같이 좀 태형이라는 이미지가 보이는 스킨을 계속 꾸준히 좀 만들고 연습하고 하는 게 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얘기를 좀 했듯이 일단 다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현지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길게 갈 수도 있지만 한번 심하게 다치거나 아니면 그에 관한 트라우마가 한번 생겨버리면 성적도 성적이지만 본인 자신 자체가 굉장히 스킬 타면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등수도 스키의 실력도 아니고 다치지 않고 롱런할 수 있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트 소속의 최영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한 종목은 종합8강입니다. 종합8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롱턴에서 쇼턴으로 들어가는 그 전환의 과정을 가장 어려워들 하시는데, 뭐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제 고속계의 롱턴을 타시다가 이제 중저속계의 쇼턴 종목으로의 연결이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롱턴에서 쇼턴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롱턴을 다 마치고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롱턴을 타고 있는 도중에 쇼턴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너무 빠르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롱턴을 마무리하시고 쇼턴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롱턴에서 쇼턴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는 쇼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키어들이 롱턴에서 쇼턴으로 들어가 버릴 때 너무 급하게 혹은 빠르게 스키를 그냥 흔들어 버리는 동작으로도 굉장히 많이 타시는데, 그렇게 타시게 되면 스피드만 빨라지고 턴의 타이밍만 느려질 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폴라인에 스키가 최대 경사선의 폴라인에 섰을 때 그때 쇼턴을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정확한 턴의 리듬과
타이밍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턴의 전반부부터 너무 무리하게 스키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동작보다는 스키가 최대 경사선에 섰을 때, 즉 폴라인에 왔을 때 숏턴, 폴라인에 왔을 때 턴, 폴라인에 왔을 때 턴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이쁜 숏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종합 8강의 포인트는 숏턴을 잘 맞췄다면 미들턴으로 빠져나가는 그 동작의 시간입니다. 무슨 소린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숏턴을 마치고 굉장히 길게 빠져나간 후에 미들턴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숏턴을 마치고 바로 미들턴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신데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라는 의미보다는 설질이나 그 당일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길게 빼는 스타일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빼는 스타일로 미들턴을 표현하는 방법, 숏턴이 끝나고 바로 미들턴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동작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라지고 꼭 그 턴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급하게 만들지 마시고 천천히 연결부부터 턴의 타이밍을 생각해 보시면서 연습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하트 소속의 최영 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가자! 제가 아직 이제 대머니 돼서 아직은 1년 차지만은 이제 점점 커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데몬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뒤처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다른 일반인들 매니아층을 봤을 때 이제 아 제가 유현우구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설탕 같은 느낌이에요. 자꾸 설탕도 이제 제가 단맛을 좋아하는데 이제 계속 먹다 보면은 설탕처럼 계속 땡기는 맛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스키를 타면 탈수록 계속 안 타면은 뭔가 이상할 것 같은 계속 땡기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가슴 뛰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무릎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스킹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뭐 스키가 좋아서 타는 거니까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스키를 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트 소속의 추주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기술은 카빙 숏턴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카빙 숏턴을 타면서 추구했던 기술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과도한 힘을 주지 않고도 스키가 쉽게 휘어져 내 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탔습니다. 그래서 스키가 경사 아래쪽을 봤을 때부터 내 몸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 내 몸을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스키가 체인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지에서 베이스가 닿는 시간을 짧게 해서 최대한 에지에서 에지로 넘겨서 많은 양의 에지를 사용해서 카빙 숏턴을 타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빙 숏턴을 설명드린 하트 소속의 추지현이었습니다. 안녕!
안전하면서도 그 안에서 강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스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키에 대한 평가요? 많은 분들이 잘 타고 타시고 저 또한 그거에 많이 따라가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도 이제 충분히 성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팀 내에 이제 많은 대모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모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더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후배님들도 계시는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서로 많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저희는 대문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카빙 롱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빙 롱턴은 저희가 스피드를 빨리 가져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본 포지션과 나중에 저희 체중 이동까지 잘 활용하는 스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본 포지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체 정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체 정렬은 이 어깨부터 발끝까지 해서 사각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키가 가는 방향을 통해서 같이 바라봐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응용 동작은 이제 어깨선을 맞춤으로써 신체의 정렬과 그리고 어깨선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이제 응용 동작이었고요.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강이가 구추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항상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두 번째 응용 동작은 골반이 많이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반에 이제 폴을 얹어 놓고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맞춰주는 응용 동작입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스 타이밍과 턴 후반까지 힘을 가지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를 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 프레스 타이밍과 마지막에 나오는 유출혈 구간까지 스키의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올바르게 가져갔을 때 스키는 조금 더 빠르게 가지고 갈 수 있고 스키를 빠르게 가져감으로써 다음 턴의 진행도 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베리에이션으로는 지금 제가 탑을 돌리면서 스키딩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스키딩을 먼저 만들어서 풀라인에 맞춰서 프레스를 가져가는 건데 스키딩, 프레스, 다시 스키딩, 프레스, 다시 스키딩, 프레스, 다시 스키딩, 프레스 이걸 통해서 스키딩으로 풀라인까지 저희가 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힘을 저희가 안전하게 스키딩을 통해서 풀라인까지 들어가고 그 상황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프레스를 통해서 프레스 타이밍을 맞춰주는 베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초 카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카빙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베이직 포지션인데 베이직 포지션을 잡을 때 앞으로 너무 낮은 포지션을 잡거나 너무 높은 포지션을 잡게 되면 힘이 프레스 전달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베이직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직 포지션이 유지된 상태에서 두 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베이직 포지션 유지, 다시 유지. 항상 정경각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베이직 포지션을 잡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그 스키에 전달되는 힘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스키에 전달되는 힘이 잘 활용돼야만 저희가 다음 턴으로 가는데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다. 타빙을 하면서 포지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기초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기초를 할 때 지금 전달되는 힘이 정확히 바깥쪽 다리에 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카빙 롱턴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동작들을 배워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멋지고 더 빠른 롱턴을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트 소속의 이상의 김하영 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평생 같이 가져가야 되는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스키가 저한테 계속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계속 계획할 수 있게 또는 뭐 뒤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스키인 것 같고 그게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스키잉이 이제 조금씩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는 있어요. 마음에 들고 있긴 한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인터스키에 들어온 지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그 몇 년 동안 저도 데몬스트레이터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도전을 하는 거였지만 그때 이제 노력을 항상 스키를 많이 신고 있었고 스키를 쉬지 않고 탔고 계속 남들보다 더 많이 타고 더 열심히 타고 그러려고 더 노력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내가 올라가는 걸 몰라도 어느 순간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